오랜만에 픽업이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조톤입니다. 네. 모조톤 이거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NC1을 했었고 이번에는 NC2가 나왔습니다. 음, 네, 이 픽업은 이제 가격이 좀 있거든요. 30만 원대. 네. 지금 35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픽업을 살려고 할때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렇죠. 그냥 장착할 수 있는 픽업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밑에다가 피에조 하나만 요렇게 그렇죠, 그 여기 피에조 밑에. 바를 이렇게 달면은, 새들 밑에다 달면 사실 기타에 손상이 가지는 않아요, 그것도. 근데 아예 본격적으로 기타를 뭐 뜯어서 이렇게 아, 측면을 장착을 뜯어서 그냥. 박아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앤썸 같이 이쪽 사운드 홀 쪽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장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기타를 얼마만큼 모디파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 그리고 기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픽업을 선택을 하실 텐데, 이 프로 연주자들 중에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요런 류 픽업을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네,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기타가 꽤 좋은 기타 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기타에 조금이라도 뭔가 뚫거나. 물리적인 그런 기타의 사운드에 뭐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픽업을 더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홀에만 이렇게, 심지어 사운드홀이 눌리는 것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얘는 코르크로 이렇게 사운드홀을 이렇게 잡을 수 잡아줍니다. 있게. 네,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했다가 빼내면 기타는 그냥 그대로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약에 이게 어떤 사운드의 수음이라든가 퀄리티에서 조금 그런 거보다 만약에 못 미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 감수하는 거죠. 왜냐면 내 기타는 소중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브 현장에서는 이 수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사운드 세팅이랑 엔지니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벌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날쿠스틱이 좀 많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를 보유 목록 중에 날쿠스틱이 되게 많은데 공연 때 이것저것 쓰고 싶어.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를 하나 사셔갖고 그때그때 공연 때 치고 싶으면 기타에다 맞아요. 그냥 얘만 갈아껴서 공연을 하는 것도 맞아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를 벌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 사운드와 그다음에 바디 힛에 들어가는 사운드를 따로 뽑기 위해서 잭을 두 개를 꼽더라고요. 이런 친구들도 그러게요. 예, 픽업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얘를 따로 꼽아서 얘 세팅 다 따로 하고 얘 세팅 따로 하고 해가지고 블렌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만한 그냥 그 페달보드에다가 양쪽으로 꼽아가지고 두개다 그러게요. 쓰더라고요. 소스 자체를 다원화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픽업이 있는 기타라고 하더라도 소스를 하나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NC1 할 때는 저가형 기타 한 3, 40만 네. 원짜리에다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 300만 원짜리에다가 맞아요. 하나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드렸던 평가가 이런 거였어요. 이거 자체가 35만 원이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가격의 기타, 30만 원대 혹은 뭐 조금 더 넓게 잡아서 한 50만 원대 정도까지, 하여튼 그 중저가의 기타에 이걸 장착을 했을 때 기타가 픽업바를 받아서 기타 사운드가 좀더 좋게 들리는 느낌이 있다. 근데 300짜리에다 달았을 때는 그만큼까지는 아니고 뭐한 200대 정도로 이렇게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 픽업이 이걸 달았을 때이 기타의 그 실제 가격대를 떠나서, 약간 얘를 장착해 놨을 때 우리가 예상할 때, 이게 만약에 기타에 실제로 박혀있는 픽업이라면 기타의 예상가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한 250만원 사이, 한요 정도의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NC2잖아요. 뭐가 더 그렇죠. 좋아졌을 거 아니야. 배터리도 뭐더 오래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조금의 기술의 진일보가 있었을 테니까, 이번에는 아예 500만원이 넘는 네, 좀 비싼 아주 거 고가의 가져갔어요. 기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냈을 때 저희가 이따가 얘를 다이렉트로 AR에 뽑은 소리, 그러니까 이걸로 뽑은 소리 네, 얘도 했을 지금 때, 앰프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차이가 크게 안 난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렇죠. 500만원이 넘는 기타에다 꽂아도 사운드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 NC1 때랑은 좀 컨셉을 다르게 해서 그 영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조톤 NC2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픽업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안쪽에 코르크 보이시죠? 코르크. 요걸로 이렇게 기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쿠셔닝 역할을 해주고요. 이 배터리 넣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액티브예요. 자, 배터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딸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운드레드 이렇게 장착한 다음에 나사만 돌려주면 끝나고요. 그리고 얘를 이 클립이 있잖아요. 클립을 여기다 이렇게 껴주시면은 잭을 이제 꽂을 때, 왜냐면 이게 밑에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면 기타의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트랩을 하면 스트랩에다 끼워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장착해 볼게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 사운드홀이랑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기타는 소중하니까 또 너무 막 빡빡하게 조이지 마시고요. 그럼요. 탑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그럼요. 이게 장착 끝이에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진짜? 끝났어요. 네. 여기 옆에다가 어디다 껴놓으시면요, 이 기타의 저 잭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볼륨 그 노브가 하나 있는데, 저건 이제 블렌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 숨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 울림을 받는 걸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해볼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훨씬 크게 나오죠, 마이크가 네. 이쪽이. 위쪽으로 위로 돌리니까 네. 그거네요. 피해조네요. 네, 마이크를 좀더 활성화시켜 주려면 아래쪽으로, 그렇죠. 위쪽으로 올리면은 피해조가 활성화되는. 지금은 좋습니다. 피해조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트럼부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착각을 하는 게이 기타를 하고 이거 네, 끊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줄 알았어, 네, 나 방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예 원래 걸로 해서 스트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중립으로 해놨어요. 네. 중립으로 해두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좀 잡아볼게요. 네, 미들 좀 빼고요. 하이, 이거는 지금 앰프 아까는 중립이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미들이 없어요, 여기는. 네. 그래서 하이를 좀 올리고 베이스 살짝 빼고 한번 쳐볼게요.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 사운드가 그렇구나.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모조 네. 톤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운드가 그런 건 있어. 확실히 좀 아, 부드럽죠. 그래서 부드러워요. 하이를 앰프 쪽에서 조금 더 주면은 그 짱짱한 하이 영역만 딱 살려주면은. 오, 이거 이러니까 프로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쓰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이게 되니까, 이 정도가. 자, 이게 지금 피해줘였고, 이번에 네, 마이크. 마이크요. 요! 이게 카랑카랑하니까 그치. 중립으로 딱 둬볼게요. 마이크 영역을 올리게 되면 기타가 좋으면 그 좋은 기타 소리가 고스란히 재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오, 중립이에요. 좋은데? 아니, 이게 이건 의미가 있는데? NC1 때는 300만원짜리 기타에다 딱 끼웠을 때, 약간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이거 비싼 좋은데? 기타에다가 충분히 쓰겠다. 심지어 이거 착각착각한 소리도 잘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요. 하이만 조금 올려주면 돼요. 왜? 어. 하이 좀 그리고 이게 좀 올려볼까? 부족하다 좋은데? 이러면 마이크 쪽으로 조금 더 올리면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죠?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안 시켜놔가지고 네. 다시. 오. 좋아요. 거기다 피드백이랑 소음 잡아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오, 편하고 그냥 이거야말로 플러그 앤 플레이잖아요. 예, 그냥 끼운 다음에 그냥 진짜. 치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되게 좋네요. 노이즈 캔슬링 프리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 플러스 마그네틱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구나. 네. 아 좋네요 사운드가. 이게 피에조 쪽이 조금 더 부드럽네요. 피에조 역시 부드럽고. 그죠. 마이킹으로 해놓으면은 기타 자체 사운드를 좀 더 잘 뽑아주니까. 딱 블렌드해서 쓰면은. 괜찮죠? 오,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기타는 500만원이 넘는 기타입니다. 근데 아까 와. 이 기타의 자체 앰프랑 비교했을 때 이게 떨어진다는 느낌 안 들죠? 저 좀 놀랐어요. 네. 오, 좋은데요? 좋네요. 역시 그때 저희가 했던 이제 중저가 그리고 이제 중고가에서 이제 고가잖아요. 이 영역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NC2에서는 또 이 정도의 또 네. 성장이 있었다. 아 이게 네.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데 기타는 LSX 26입니다. 네, 26C. 이거 비싼 기타예요. 이거 한 좀 되죠? 500만 네, 넘죠? 500만 넘어요. 네, 500만 넘는 사이. 기타예요. 야마하의 약간 컨셉 기타 맞아요. 같은 거 있잖아요. 26, 36, 56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주 비싼 기타입니다. 네.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사운드 진짜 좋은데요? 자, 모저톤 사운드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NC1, NC2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좀 컨셉을 바꿔서 비싼 기타를 한번 해봤는데 500만원 이상의 비싼 기타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퀄리티 확보가 되는 그런 픽업이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픽업 같이 봤고요. 네, 명엄 씨부터 뭐 정리하는 한 줄평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뭐랄까 하이엔드의 기타를 좀 많이 쳐봤잖아요. 네.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거기다가 뭔가를 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들려줄 수 있는 당연히 픽업이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사운드가 이제 리얼 사운드라기보다는 전자신호로 바꿔서 나가는 거니까 분명히 바뀌긴 바뀌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쓸만한데요, 그죠? 그래서 내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내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대에서 들려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하이엔드 기타는 내 앞에서 듣거나 아니면 레코딩해서 음원으로 듣거나 맞아요. 무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맞아요. 무대에서 자랑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1,000만 원 위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일단 500까지 쌉 가는 일단은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 영역은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모조톤 다른 모델로 전해드릴 그런 기회를 한번 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NC2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